전향적인 미인형인데 가슴 달린 말인가? 아닌데 다리는 사자 같은데. 네, 벨벳에 좀 왔습니다. 네, 여기 크리스마스 시장도 온 적이 있는데 들어가기 전에 살짝 둘러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2020년 네, 벨베데어 공전 저쪽에 크리스마스 시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네, 벨베데어 공전 앞에 있는 호수의 깊이는 2m 20, 산 앞에 빠져 죽을 수 있는 그런 물의 깊이입니다. 정말 폰의 루돌프 된 산타, 정말로 루돌프가 끄는 아이돌용 열차인데요. 펌이에요. 아니네, 룬데. 여기는 장화컵. 장화컵도 사유로인가? 헌치. 뭐냐. 반갑자. 싱큰 살라미. 로싱큰. 뭔지 모르겠다. 아, 바게트. 여기는, 조개용품이네. 특이한데요. 조개용품. 여기는 호박들. 여기는 목공예들. 여기는 크리스마스 봉들. 여기는 양털 제품들. 여기는 크리스마스 장식품들. 여기는 도자기류. 여기도 도자기류. 시장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대체로 선물 용품을 많이 파는 가게에 먹을 거리도 있고. 네, 시장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그래도 뭐 관광객들이 볼 거리는 충분합니다. 불닭바스 에센. 에센 정말 그래서 포메스 에센? 피아 악지. 아, 워치 스쿠다. 그냥 봉화. 그래서 브레츠 에센? 네. 짤치 브레츠. 어제 사 먹었던 거. 브라타. 브라타 사우터야. 배고파요. 아침 먹고 왔는데. 아침에 차랑 빵 두 조각 먹었거든요. 아, 이쁘다. 이쁘게 자라는 10유로. 그건 아이들용 수공예 비누, 유향 종류, 액세서리, 그리고 먹을 거. 펀치 글로바인. 벨베데레 투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여기 크리스마스 시장도 다른 데랑 마찬가지로 비슷하고 먹거리 있고. 그래서 우리는 프라터로 이동하겠습니다. 비엔디아. 나 운터래. 나 세서 운터래. 예치도 오버래. 준비 오버래. 애가 오버래. 운터래. 이덴께 구스타프바인 운터래들이는. 네, 이제 약간 정원을 보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마. 벨베데어 공전. 우리 뒤쪽으로 와본 적이 있나? 태오, 정원. 다시 폐가 수수다. 저기 저 가인에 아노. 물어도 뭘 아는 게 없어. 저기 건물 위에서 보면은 자, 정원이 제대로 보이겠는데요. 온터라 벨베데어. 퓨스타 앰비션 투 푸스킨. 왜
was willst du? Kurz spazieren gehen, wieder raus. Ja. 네, 오늘 다행히 해가 뜨고 바람은 시원해서 사람들이 제법 정원을 많이 오가는데요. 다른 계절에 왔으면 정원이 더 이뻤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정원에 피어있는 것은 없습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언니 옴드레노다? 비스리에요. 벌써 비스엔데겐? 오케이. Ich bin nicht sicher. Ja, ich glaube nicht, da ist er da. Müssen wir Zeit aufpassen. Ja. Schau mal, das ist Krokodil, oder? Ja. Aha. Eine ist Krokodil, andere ist. 하나는 악어랑 싸우고, 또 한 명은. 저건 악어는 아닌데. 저것도. 옛날에 악어가 was denkst du, das lange vorher gibt es das Krokodil hier in Europa? Nein. Das war dann bekommt man da gemacht. Der Pegasus, 제가 잘 그 신화를 몰라서 페가수스 같이 생기긴 한데 여자를 그래 여자 가슴에 그 말의 몸체를 갖고 있거든요. 보면은 만지지 말라고 경고가 있는데. 근데 가슴 부분 보면은 엄청 만졌나봐요. 가슴이 까매. 네, 얼굴은 전형적인 미인형인데 가슴 달린 말이 되겠습니다. 말인가? 아닌데 다리는 사자 같은데? 네, 모르겠다. 파타슈텐으로 가겠습니다.